머그잔에 든 액체를 따르는 건 매우 어려운데 공기와 액체 모두 표면을 따라 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코안다 효과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붓고 있는 액체의 분자들이 머그잔의 표면에 끌리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표면 장력입니다. 액체의 분자들은 공기보다는 서로 달라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서로 달라붙어 머그잔의 측면을 따라 흘러내립니다. 샤워 커튼이 왜 우리 몸 쪽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들 대부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커튼 양쪽의 기압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샤워 커튼 안의 압력은 낮아서 커튼이 당겨집니다. 왜 W는 WV라고 불리지 않을까요? 영어는 라틴어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라틴어에는 W가 없었어요. 대신 W와 같은 소리를 내지만 모음 앞에만 쓸 수 있는 U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은 라틴어로 에쿠스입니다. 그리고 W와 같은 소리를 내는 U가 두 개 있어요. 나중에 두 개의 U는 별도의 문자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쇄기가 발명되었을 때 사람들은 두 개의 U를 두 개의 V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글자가 함께 인쇄됐어요. 그렇게 해서 WV가 등장했지만 이름은 계속해서 W로 남게 됐습니다. 배에는 포트홀이라고 불리는 둥근 창문이 있습니다. 모양이 둥근 이유는 이런 모양이 직사각형의 유리창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직사각형 창의 경우 압력이 모서리에 집중되어 그 지점을 취약점으로 만듭니다. 원형 창문의 경우에는 압력이 고르게 분포되어 창문의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이 점은 선박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데 햇빛, 파도, 그리고 빗물로부터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파리는 다리를 비벼서 깨끗이 합니다. 파리 몸 전체에는 작은 털이 있어요. 이런 털을 이용해서 파리는 사물을 봅니다. 그래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파리는 항상 털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리를 비비는 거예요. 물체가 젖으면 색이 짙어지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되는 것은 빛이 사물에 반사되어 눈에 닿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거의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많을수록 그리고 더 많이 반사될수록 물체는 더 밝게 보입니다. 물체가 젖으면 그 물체에 떨어지는 빛 중 일부가 흡수됩니다. 빛이 적게 반사되고 더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색깔이 있는 비누도 거품은 흰색인데 이것은 빛의 산란 현상 때문입니다. 물체에 떨어지는 빛은 흡수되거나 반사됩니다. 모든 색을 흡수하는 건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모든 색을 반사하는 건 흰색입니다. 빨간 비누는 빨간색만 반사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여요. 다른 색깔들은 모두 흡수됩니다. 하지만 거품은 수많은 작은 거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거품은 빛을 다른 방향으로 흩뿌립니다. 그래서 거품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눈동자 색깔은 단지 몇 가지만 있습니다. 눈의 색깔은 홍채 앞층에 있는 색소의 양에 의해 결정되거든요. 만약 갈색 색소가 많다면 눈은 갈색입니다. 이런 색소가 없는 사람들의 눈은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푸른빛이 반사되는 방식으로 빛이 흩어지기 때문이죠. 하늘과 바다가 파랗게 보이는 이유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모기에 더 자주 물립니다. 그러니 제 옆에서 있지 마세요. 모기가 특정한 사람들을 물게 만드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내쉬는 이산화탄소의 양입니다. 모기는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두 번째 요인은 혈액형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모기가 O형인 사람들에게 더 흥미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땀과 높은 체온 또한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오직 암컷 모기만 사람을 문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알을 낳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얻습니다. 웃음은 보통 전염성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소리보다는 긍정적인 소리에 더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웃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은 똑같이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웃음은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함께 웃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사진을 찍을 때 자연스럽게 웃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서 웃을 때는 입의 근육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눈으로도 웃습니다. 눈 위에 주름이 생기고 볼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즐겁지 않은데 웃으려고 할 때는 필요한 모든 근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웃게 돼요. 이것이 미소를 부자연스러워 보이게 합니다. 제가 쓰는 트릭은 초콜릿을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메라보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거울에서는 이미지가 뒤집힙니다. 왼쪽은 오른쪽, 오른쪽은 왼쪽이 되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보는데 익숙합니다. 사진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게 되고 꽤 충격적일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자신의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더 멋져 보이기 위해 얼굴 표정과 움직임을 조절하죠. 사진에서 여러분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게다가 표정을 바꾸거나 자세를 고칠 기회도 없죠. 눈이 소리를 흡수하기 때문에 눈이 오면 모든 것이 조용해집니다. 눈송이와 눈송이 사이 안에는 약간의 틈이 있습니다. 음파는 거기에 갇힙니다. 하지만 신선하고 가볍고 솜털 같은 눈만이 소리를 잘 가둡니다. 그러면 소음의 60%까지 줄일 수 있어요. 눈이 젖고 무거운 경우 내부의 공간이 줄어들고 소리는 갇히지 않습니다. 잘 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잠을 잘 때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몇 시간이 흘러가지만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요. 눈을 비비면 밝은 점과 이상한 무늬가 보이곤 합니다. 이런 색깔과 모양은 안내섬광이라고 불립니다. 눈을 비비면 안구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망막의 뉴런을 활성화시켜요. 일단 뉴런이 활성화되면 뇌는 여러분이 빛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오타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모든 단어와 모든 글자를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읽을 때 쓰인 것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자신의 글을 읽을 때 더 어려운 이유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을 처음 읽는 사람보다 쓰인 내용에 훨씬 덜 집중하게 됩니다. 로봇은 실제로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확인란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관찰하는 건 로봇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사람이라면 상자를 체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또한 약간의 마우스 움직임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장치를 먼저 만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봇은 이것을 다르게 합니다. 페이지를 다운로드한 다음 해당 확인란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클릭합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이 차이는 구글이 로봇과 인간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알아듣지만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 현상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은 사람들이 문장 전체를 생각해내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가 쉬운 이유는 단지 몇 단어만 인식할 수 있어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영어로 오늘 날씨가 맑아요, 산책하러 가요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은 날씨, 맑아요, 그리고 산책이라는 단어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문장을 말해야 한다면 세 단어 이상을 생각해내야 하는데 이건 훨씬 어려워요. 풍선은 터질 때 큰 소리를 내는데 내부의 공기가 외부의 공기보다 더 높은 압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선이 팽창하는 거예요. 공기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만 풍선은 그것을 안에 담아둡니다. 이것이 압력을 증가시켜요. 일단 풍선이 터지면 모든 압력이 동시에 방출되어 펑 소리를 내는 압력파를 생성합니다.